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렌더링 옵션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명과 그 다음 세트장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설치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설치한 세 가지는 다 그 환경 설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그룹핑을 해 놓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카메라 선택,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조명도 선택하고 그 다음 마지막 배경도 선택을 해서 지금 오른쪽에 아웃라이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다섯 가지를 M키를 눌러서 그룹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Collection을 만들고 여기다가 환경에 대한 요소들이니까 영어로는 저는 Environment로 쓰겠습니다. 뭐 한글로 환경이라고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작성을 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환경 애들을 다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GPU 세팅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그 렌더 엔진을 세팅할 때 렌더 프로퍼티를 눌렀었죠. 그래서 여기서 렌더 엔진을 EB에서 사이클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요 사이클로 바꿨을 때 아래쪽에 디바이스를 보시면 아마 기본적으로 CPU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이 CPU 값을 GPU 컴퓨터로 하게 되면은 GPU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가 GPU 성능이 좋다, 그래픽카드 성능이 좋으면은 당연히 요거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GPU 컴퓨터로 바꾸시면 되는데 여기 그 GPU 컴퓨터 글씨가 흰색이 아니라 요런 식으로 회색으로 써져 있을 겁니다. 요게 활성화가 안 되면 회색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왼쪽 위에 Edit 탭에 들어가시고 Preference에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만약 None으로 되어 있다면 사이클 렌더링 할 때 디바이스의 도움을 안 받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U 컴퓨터가 회색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래픽카드가 있으면 CUDA나 옵틱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걸 클릭하면 다시 디바이스의 GPU 컴퓨터가 흰색으로 바뀌어요. 요러면 요걸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일반적인 GTX라면 CUDA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 RTX 계열의 그래픽카드라면 옵틱스를 누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그래픽카드, 그 다음 아래쪽은 CPU의 도움을 받을 거냐 요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PU, GPU 둘 다 성능이 좋으면 둘 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Preference 창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GPU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렌더링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샘플링도 조절을 해야 돼요. 바로 아래쪽에 샘플링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샘플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뷰포트랑 렌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뷰포트는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화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렌더는 렌더링을 했을 때 결과물을 뽑을 때 샘플링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출력할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할 때는 렉 걸리는 게 별로 좋지 않으니까 디노이징이 일반적으로 꺼져 있어요. 그리고 렌더링을 할 때는 디노이징이 켜져 있습니다. 이 디노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찌글찌글한 모양이 눈에 보이죠? 요거는 노이즈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디노이징을 클릭하면 노이즈를 약간 뭉개는 듯한 느낌은 들지만 노이즈가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뷰포트에서도 요런 화면으로 보고 싶으면 디노이징을 켜시면 되고 근데 좀 빠르게 작업하고 싶으면 디노이징은 꺼두셔도 됩니다. 근데 렌더링 할 때는 디노이징을 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만약 렌더링에서 디노이징을 끄면 요런 식으로 렌더링이 돼요. 찌글찌글하게. 그래서 저는 디노이징을 켜도록 하고 그 다음 샘플링에서 두 번째 옵션은 아래쪽에 맥스 샘플 요거를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요 샘플이라고 하면 렌더링을 할 때 요거를 얼마만큼 쪼개서 얼마만큼 이 디텍팅을 많이 할 거냐라는 값인데요. 그래서 샘플 값이 낮으면은 이 화질은 낮지만 훨씬 빠르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뷰포트는 일반적으로 128로 낮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렌더링은
마지막에 출력할 때의 값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4096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28보다 뭐 16배가 더 하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팅된 요걸로 만약에 렌더링을 하면 아마 렌더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뷰포트 할 때의 샘플링 개수, 렌더링 할 때의 샘플링 개수,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컴퓨터 상황에 맞춰서 해보시다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맞는 샘플 개수를 찾으시면 돼요. 컴퓨터 사양이 좋으면 일단 많으면 장땡이에요. 높으면 높을수록 퀄리티는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4096보다 8배 낮은, 자 여기다가 클릭해서 나누기 8을 쓰면은 이렇게 나누기 8을 쓰면 나누기가 먹혀요. 그래서 8분의 1 수준으로 낮은 512 요걸로 주로 사용을 하고, 만약에 좀 고퀄리티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512 정도로 샘플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알려드리는 옵션은 노이즈 스레스홀드입니다. 요 스레스홀드는 뭐 한글로 직역하자면 인계 문턱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이즈가 있을 때 이 노이즈의 정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툭툭툭 튀는 애들이 있어 갑자기. 이 상태에서 얘네를 다 노이즈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임계문턱을 둬서 얘네는 노이즈가 아니고 얘네만 노이즈라고 생각을 해라, 이런 식으로 경계점을 이렇게 한계점을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노이즈를 요 정도는 노이즈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고 요거는 노이즈니까 민감하게 계산을 해서 뭉개라, 요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뷰포트 때는 덜 민감하게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렌더 탭에서는 훨씬 더 민감한 수치에서 노이즈를 디텍팅해서 뭉개버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굳이 요렇게까지 값이 필요 없어서 한 0.1 수준으로 똑같이 뷰포트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샘플링에서 세 가지 옵션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래쪽에 컬러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요 값은 일반적으로는 none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자, none일 때의 상태를 보시고 약간 허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요거를 한 미디엄 수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컨트라스트는 명암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암비를 준다라고 하면 여기선 좀 차이가 안 보이네요. 아주 세게 그냥 베리로 넣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 흰색과 검은색의 명암비가 아주 뚜렷해졌죠. 넌일 때는 이렇게 허였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렌더링하기 전에 이 명암비를 조절하시면 되고, 그 다음 아래쪽에 감마값도 뭐 원하시면은 요 감마와 익스포셔 값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둘게요. 일단은 none으로 세팅을 하고, 그래서 렌더링 옵션 세팅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망의 마지막 렌더링 시간에는 조명값이랑 카메라 각도 요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옵티마이징 하면서 최종 렌더링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